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0일 오후 6시입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암살에 대하여 세계 언론 그리고 세계의 지도자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은 역시 이분이 최장기 집권 총리답게 일본을 잘 이끌었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이제는 역사적 인물이 되었는데 한결같이 세계의 지도자들과 유수한 언론이 전후 일본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통치했던 대정치인이라는 평가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애도의 깊이나 폭도 아주 전례가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을 견제해야 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협력하는 것 말고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시켜서 쿼드를 구상을 하고 해가지고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이 틀을 하나 만든 사람이다 하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도 아주 깍듯이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가 한때 악화되었지만은 아베 총리 말기에 가서는 상당히 이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는 그 예측 불능인 트럼프를 잘 다루었고 그래서 미국과도 친해졌지만 동시에 중국과도 관계가 그렇게 벌어지지 않은 외교를 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친해지면 자동적으로 중국과는 멀어진다는 이런 단순 구조로서 외교를 해온 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대사관에 이 어떤 애도의 장소가 준비가 되면은 조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공식적인 장례 행사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조문단을 보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애도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애도의 메시지가 곧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윤석열 대통령 안전을 위한 경호 경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향후 활발한 현장 행보를 예고한 상황과 맞물려 경호처는 경호체계 재점검에 나서고 있으며 나아가 현장 인력의 확대 가능성도 거론되는 등 긴장감이 높아가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새 정부 들어서서 행사도 많아지고 국민과의 접촉 면도 넓어진 만큼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왔다면서 이번에 일본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만큼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호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참 공허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일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의 동선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를 겸한 사람이 국가 원수를 겸한 사람이 출퇴근하는 일은 세계에서 거의 없습니다. 같은 동선을 5년 동안 매일 두 번씩 오고 가면은 그것은 암살 초대장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소통하니까 예고 없이 뭐 어디에 들른다든지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 선다든지 하는 일을 예사로 하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의 안전과 관계되는 부분에서는 참으로 이거 악몽과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전직 대통령 경호실장을 지낸 분이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 한 분이 저에게 한한달 전에 걱정했던 이야기를 제가 요약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고 경호 전문가인데, 이분의 이름을 밝히면 뭐 누구든지 다알수 있는 분이지만은, 어쨌든 전직 경호실장 한 분이라고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의 걱정은 한 10가지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같은 동선을 오가는 대통령의 출퇴근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매우 위험하다. 동선 노출이 암살자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아베 전 총리가 나라에서 가두 유세를 한다는 그 정보가 알려진 때문에 범인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 경호의 가장 큰 원칙은 동선 보안인데, 이를 미리 공개하는 것 자체가 암살 기도 유발이 될수 있다. 세 번째, 특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대통령이 위치하게 된다는 점이 저격 표적으로는 최고다. 세 번째, 요사의 기술 발달로 저격수는 먼 거리에서 파괴력이 강한 총탄을 정확하게 쏠수 있다. 대통령 승용차를 아무리 탱크 수준으로 강화하더라도 당할 수가 없다. 다섯 번째, 사회가 다양한 만큼 암살의 동기도 다양하다. 특히 공격성 정신질환자 그룹이 위험하다. 이번에 밝혀진 이 암살 동기라는 것도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빠졌던 종교단체와 아베 총리가 연관되는 것 같아서 뭐 죽였다. 그게 참 허황되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라면 좀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살하고 싶은 사람의 동기는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꼭 북한이 공작을 보내지 않아도 한국 안에서 정신질환자도 있고, 뭐 소시오패스도 있고, 과대망상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분 말씀은. 여섯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과 국방부를 오갈 때, 국방부, 옛날 국방부입니다. 옛날 국방부를 오갈 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다. 대통령 승용차는 멈출 수가 없다. 앞뒤로 상당한 거리를 비워 놓아야 한다. 통제에 5분이 걸리면은 이로 인한 교통체증이 풀리는 데는 30분 이상 걸린다. 또그 가운데서 허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암살 방법도 저격, 폭탄 설치, 드론 등으로 다양해지는데 대응도 이에 따라야 한다. 출퇴근 동선의 상시적 노출은 대응 자체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는 시간은 집무실보다는 공관이 더 길다. 지금 공관이 없으니까 사저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비서실, 경호실, 미사일 방어망 등이 설치되어야 하니 청와대가 두 개가 되는 꼴이고, 그만큼 경호가 어렵게 된다. 아홉 번째, 항공 통제가 중요한데 청와대는 등 뒤에 북한산이 있어 미사일이나 항공기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나 용산은 트여 있어 불리하다. 열 번째, 집무실과 공관의 분리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즉, 출퇴근을 계속하는 것은 이것은 오래 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가장 귀담아 들어야 할 사람이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취향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도 청와대를 싫어하게 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김건희 씨가 가장 챙겨야 할 것은 남편의 안전입니다. 안보, 안보 하지만은 최고의
안보는 대통령의 안전이고 그것은 남편 윤석열의 안전입니다. 만약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은 윤석열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길 때 그때 가서 출퇴근을 부추긴 청와대 이전을 부추긴 김건희 여사 그리고 보수 언론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이미 그건 국가적 재앙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아베 전 총리의 피살에 대해서 가장 깊은 고민을 해야 할 사람이 김건희 여사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